50 Cent, Lloyd Banks, Young Buck, Game. See, I'm a city boy, man, I ain't from the south. 50 Cent, man, y'all niggas, y'all know what I'm about. I'm about my money, man, I'm on a paper chase. I have dot tie in your face like a shoelace. See, I don't play no games, I cut you up, man. I get tired of hearing you talk, I fuck you up, man. You see me in the club. 네,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9 3x3 농구 챌린지 서울대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자부 4강전 두 번째 경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여자부 4강 두 번째 경기 대포스와 그리고 조금 전에 이겼던 팀 강투백 앵그리버드 이어서요. 우리가 누구냐고. 네, 우리가 누구냐고. 그 팀이 다시 돌아왔네요. 자, 대포스 팀이 노란색 유니폼 그리고 우리가 누구냐가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이게 저 팀의 이름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 대포스 팀도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대포스 팀도 3대3 농구대회에서 꽤 유명한 예,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그리고 숙명여대 선수들이 함께 팀을 이뤘던 대포스. 자, 전예슬 그리고 이 진리의 선수가 작년부터 가장 많이 또 많이 보였던 선수 중에 하나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연세대학교 교양체육을 열리는 동안 했었는데 거기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렇군요. 자, 진리의 선수인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첫 득점 우리가 누구냐고가 먼저 득점을 했었고요. 자,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많은 대포스 팀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리바운드가 나왔고요. 자, 진리의 훅슛 불발. 역시나 그 신장의 우위를 지금 신장 열세를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 저런 슈팅을 많이 던지죠. 그렇습니다. 지금 대포스의 20번 최지훈 선수가 상당히 신장이 좋아요. 자, 먼 거리에서 던졌는데 들어가지 않아요. 역시 최지훈 리바운드 잡아줬고 루즈볼이 되는군요. 좋았어요. 자, 이걸 살려냈어요. 김선영 다시 뒤쪽 최지훈 성공합니다. 최지훈 성공. 자, 우리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자, 우리가 누구냐고 뺏겼습니다. 대포스 다시 공을 뺏어냈고요. 자, 드라이빙 진리에 성공합니다. 좋습니다. 왼손으로 정확히 레이업슛까지 성공을 시켜줍니다. 잘해요. 자, 우리가 누구냐고 도 자, 무빙이에요, 무빙. 또 들어갑니다. 야, 괜히 토너먼트에 올라온 팀들이 아니네요. 예, 4강전 상당히 재미있게 자,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자, 샤클렉이 쫓겨서 던졌습니다만 이번엔 대포스의 수비 성공이에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예. 자, 재미있게도 4강전 여자부 경기가 펼쳐지고 있고 결승전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이 선수도 상당히 또 잘하는 전예슬 선수인데요. 작년에 전예슬 선수 머리가 길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머리 스타일 바뀌었네요. 예. 자, 머리 스타일 상당히 농구 잘하게 생긴 그런 머리 스타일인데요. 한참 또 꾸밀 나이이기도 하고요. 예, 개성을 뽐내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약간 긴 머리에 여성스러웠다면 지금은 상당히 개성 있게 또 경기에 임하고 있고 자, 그만큼 또 상당히 수비도 강합니다. 샤클락 2초, 1초 못 봤어요. 수비가 인상적입니다. 네, 대포스. 골파도 맞고 외곽도 막는 수비였네요. 예, 대포스는 49번이 전예슬 선수가 숙명여대고요. 나머지 선수들은 전부 다 연세대 선수들입니다. 자, 반면 우리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이 팀은요, 4명이 모두 다 학교가 다르고요. 자, 오늘 경기 임하고 있습니다. 자, 작전 시간인데 두 팀이 상당히 가까이서 작전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뛰는 팀의 선수들도 매우 잘하고 있지만 요 전 경기에 레드불 선수가 너무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약간 좀 떨어져 보이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 전에 있던 팀이 월등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대포스에 주축되는 선수들이 조금 전에 레드불 선수들과 상대편으로 많이 만난 걸로 기억이 나요. 예, 선수 구성은 조금씩 바뀌지만 그렇죠. 서로를 또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잘 알고 있겠죠. 예, 라이벌의식도 있고요. 일단은 결승전에 가고 싶은 대포스. 반면에 우리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팀은
아 힘들어. 저에게 큰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4강에 올라온 만큼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누구냐고 던졌는데요. 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데퍼스. 자 안쪽으로 들어가는 패스를 먼저 막아냅니다. 이 진리의 선수는 연대 수업 때 보셨나요? 그렇죠. 예. 자 작년 1학년 선수들이 농구를 잘했던 여자 선수들이 몇 명 있었는데 말이죠. 예. 오늘 경기에 참여는 하진 않았지만 국적이 일본인 친구가 3명 정도 있었고요. 예. 지금 게임을 뛰고 있는 선수도 있고 1학년 여자아이들이 농구를 잘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아무래도 제가 농구를 하다 보니까 농구를 잘하게 되면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23번 정선현 선수의 득점입니다. 자, 저도 개인적으로 뭐 다른 종목을 배우러 갔을 때 선생님들이 처음엔 저를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운동하는 거 보고 싫어하세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잘하면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됐죠. 와. 자, 그 말 떨어지기 무섭게 정서현 선수가 계속해서 연속 득점. 야, 오호! 진리에! 슈팅 진짜 좋습니다. 네, 6개호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고 세 번째 연속 슈팅 이번에 물발입니다. 23번 정서현. 하지만 리바운드 우리가 누구냐고. 자, 파고들면서 자, 이수민 던져왔습니다만 샷클락 바이레이션. 데퍼스 팀이 공격도 잘하지만요. 수비를 타이트하게 붙어주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네. 진리 선수가 돌파할 때 45번 조우담 선수의 파울입니다. 자유투가 주어지는군요. 슛 동작으로 간주가 됐습니다. 진리의 자유투. 이 선수가 키는 상당히 작은데 움직이는 거 상당히 좋잖아요. 슈팅도 굉장히 좋고 예. 가볍게 슛을 던지네요. 예. 자 이번에 물러나면서 최지훈 성공합니다. 데퍼스의 최지원 선수의 득점입니다. 자 미드레인지 불발. 자 리바운드 전예슬. 진리의 안쪽으로 다시 한번 최지원 리버스 레이업 쇼블락. 하지만 이겨내는군요. 역시 여유가 있어요. 예. 아우 움직임 좋은데요.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가지 않았지만 뭐 개인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아니, 순간적으로 저기서 다이스키한테 드리블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슈팅 올라왔죠. 예. 쉽지 않은데요. 자 드라이빈 최지원. 자 높이가 있으니까 자신감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높이의 우위를 갖다가 정확히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선수 교체들을 하면서 체력 안배하고 있는 양팀입니다. 4분 25초 정도 남았고요. 9대5 넉점 찹니다. 데퍼스가 앞서 있는데요. 멀리서 와. 또 들어갔어요. 와. 정서윤 23번. 자 진리 선수와 함께 키가 상당히 작은데 진리의 불발. 자 리바운드 오펜스 리바운드의 이연 득점 김선영. 저 김선영 선수가 제가 알기로 카자흐스탄 쪽에서 어렸을 때 살았기 때문에 예. 거기서 어렸을 때 농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다시 외곽으로 나오는 김선영. 김선영 들어오면서 옆으로 전야슬 불발. 김선영 리바운드 진리에. 아 정확하네요. 슛 던지는 볼줄도 매우 좋고요. 예. 자 하지만 이 정서윤 선수 상당히 좋은데요. 우리가 누구냐고요. 하지만 공 뺏겼습니다. 다시 한번 데퍼스 진리에 이것조차 들어갑니다. 대박입니다. 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던지는 주식에 포커페이스예요. 포커페이스. 네. 예. 너무 예쁘네요. 예. 7대 13. 다시 이것조차 들어가나요? 안 들어갑니다. 아 남자 경기보다 더 재밌는데요. 치고 많은 공방들이 나오니까 상당히 재밌습니다. 예. 우리 여학생들이 또 이렇게 좀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번 대회 9팀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더 많이 나와서 더 재밌는 경기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번에 안 내려갑니다. 정서윤. 정서윤 선수도 상당히 야무지게 잘하는데 자 전예슬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예슬 리바운드. 자 옆으로 내줬고 다시 김선영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리의 농구 참 재밌게 하네요. 야 높이를 이용한 전예슬. 아, 데퍼스 선수들이 여유가 있네요. 예. 자 정서윤. 정서윤 선수. 정서윤 선수 상당히 큰 선수들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죠. 아무래도 예. 본인보다 신장이 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슛을 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뺏겨도 웃고요. 상당히 재밌게 하고 있고요. 진리 리바운드 득점. 기본기도 좋습니다. 예. 박스아웃도 잘하고요. 15대 7 앞서 있습니다. 자, 2분 정도 남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태근 위원님께서 앞에 레드불보다 조금 아쉽다라고 했는데 지금 15점, 21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마 그 생각 좀 하고 있나요? 폭발적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여자분들의 이 경쟁심도 상당히 치열하거든요. 예. 자, 샷클럭 바레이션. 자, 데퍼스가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1분 39초, 37초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15대 7, 데퍼스가 우리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팀을 8점 앞서 있습니다. 계속 긴 이름인데 계속 말하니까 재밌네요. 인지상정까지 꼭 그 콜을 해줘야 될 것만 같은 기분. 해주고 싶어요. 네. 너무 예쁘게 잘하잖아요, 재밌게. 예. 자, 진리에입니다. 진리에 불발. 자, 리바운드 잡아내는 정서윤. 오! 샷블락. 이야, 무시무시하네요. 하윤기가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아, 성공합니다. 김선영. 아, 3점슛 저렇게 블락하기 쉽지 않은데. 아, 그렇죠. 네, 대단합니다. 자, 저 슛블락하는 순간 제 눈앞에 하윤기가 지나갔거든요, 그러네. 자, 올라가지 못했고 외곽으로 내줍니다. 실리에 잡아줬고 멀리서 들어갈 뻔했습니다. 이번에도 들어갈 뻔했어요. 예. 리바운드 최지범, 진리의 움직임 좋아요. 진리의 플로터까지 불발. 하지만 최지범 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잡아야죠. 자, 우리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팀이 리바운드를 잡았습니다. 자, 16대 7 남은 시간이 26초 5초. 야. 자, 들어가지 않았어요. 정서윤 리바운드. 지금 뭐 약간의 스텝백이 들어갔거든요. 예. 훌륭한 기술입니다. 자, 정서윤 밖으로 나가서 또 던지겠죠. 석점 던지, 아, 두 점 던졌는데요. 이번엔 에어볼. 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서윤 선수 보기 좋습니다. 네. 자, 진리에. 잘하네요, 진짜. 여유가 있습니다. 예. 저기서 리버스 레이업을 만들어냈고요. 자, 마지막 슛까지 던져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두 팀의 맞대결 17대 7, 10점 차로 데퍼스가 우리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팀을 물리치고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자, 결승전 재밌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좀 이따 있을 저 레드불 팀과 데퍼스 팀의 결승전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팀도 재밌게 잘했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런 공격농구를 이제 이 여자 클럽팀의 경기에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반갑고요. 또 결승전도 또 재밌는 경기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팀도 좀 득점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자팀이 지금 더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훨씬 화끈한 공격농구를 합니다. 우리 남자팀들 각성하는 상황이 되길 기대하면서 잠시 뒤에 중계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올림픽공원입니다. 50 Cent, Lloyd Banks, Young Buck, Game. TV, Nick. See, I'm a city boy, man, I ain't from the south. 50 Cent, man, y'all niggas, y'all know what I'm about. I'm about my money, man, I'm on a paper chase. I have doc tie in your face like a shoelace. See, I don't play no games, I cut you up, man. I get tired of hearing you talk, I fuck you up, man. You see me in the club.